다음 날 날이 밝자 고을사또가 김씨를 동원 앞마당으로 끌어내 문초를 했다. 하룻밤새에 얼굴이 폭삭 늙어버린 김씨는 관과 뜰 앞에 끌려나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옆에는 이방이 서 있었고 창을 든 포졸들이 권장을 때릴 채비를 해놓고 있었다. 하얀 수염을 날리며 눈을 매섭게 뜬 사또가 의자에 앉아 김씨를 노려보았다. 이놈, 서장사 유천만이를 어제 내놈이 죽인 것이 아니더냐? 어서 이실직고 하라. 사투나리, 소인 그를 죽인 사실이 없사옵니다. 김씨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쳤다. 뭐라? 어제 내놈 집에 들려 점심을 먹고 함께 놀다가 갔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이미 알고 있다. 그러고도 거짓말이냐? 소장사도 하는 유천만이가 오랫동안 소인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왔기에 제 집에 들렀다가 간 것뿐이옵니다. 저는 어제 강나루까지 배웅한 것이고요. 김씨가 말했다. 옳거니, 내놈이 강나루까지 배웅한다고 가놓고는 그를 죽여 그가 가진 돈과 금품을 훔친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그때 마침 배가 도착하지 않았기에 소인이 농사일이 바빠 바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 다음 일은 정말로 모르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놈이 강나루 으슥한 숲속으로 유인하여 유천만이를 죽여 돈을 훔친 것이다. 여봐라, 죽은 자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노파를 불러와라. 사또가 이방을 보고 소리쳤다. 예, 사또나리. 여봐라, 어서 강나루 주막집 노파를 들라하라.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이방이 포졸을 보고 소리쳤다. 포졸이 관과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노파를 데리고 왔다. 노파는 숨김없이 말하라. 저자가 어제 오후에 죽은 유천만이와 함께 강나루에 있던 자가 맞느냐? 예, 사또나리.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허리가 구부정한 머리가 허연 노파가 김씨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아, 이자가 맞아요. 그 사람이 이자와 함께 강나루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 제가 그 사람을 배웅하러 간 것이라니까요. 생사람 잡으면 안 돼요. 노파의 말을 들은 김씨가 펄쩍 뛰며 말했다. 네 이놈, 곤장을 맞아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저 흉악한 살인자 놈을 소장사 유천만 살인죄로 집어넣어라. 다음 달 보름날 아침에 처형하리라. 사또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김씨는 그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장사 유천만의 살인죄로 이제 처형 날만 기다리는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살인 흉악범이 되어 감옥에 칼을 차고 갇힌 김씨는 속이 펄펄 끓었다. 아무래도 자신은 유천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유천만을 강나루까지 배웅하고 헤어져 돌아온 김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살인 누명을 썼건만 도무지 그것을 부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김씨는 정말 이대로 꼼짝없이 살인죄를 둘러쓰고 사형을 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저 소장사 유천만을 죽인 진짜 살인범이란 말인가?